안녕하세요. 빅토리 주식TV입니다. 혁신적인 꿈의 신약은 세상을 이롭게 바꿉니다. 그리고 단한 번의 성공만으로도 신약개발회사는 글로벌 제약사로 발돋움합니다. 예컨대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성공한 신약개발회사의 사례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주식가격은 20달러에서 120달러로 6배나 상승했습니다. 이 당시에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는 단한 번의 투자로 세상을 이롭게 바꾸면서 동시에 돈도 벌었습니다. 말하자면 인류를 괴롭혔던 질병을 정복하고 심지어 돈까지 정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의학은 선한 마음으로 여겨지고 돈을 벌려는 자본주의는 악한 마음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약개발회사에 대한 투자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공존하는 투자라서 오묘한 느낌까지 주는데요. 이런 오묘한 감정에 이끌려서 투자를 시작했든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시작했든 신약개발회사에 투자하기로 결심한 투자자는 내가 투자한 회사가 길리어드 사이언스처럼 성공하길 바랄 텐데요. 물론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10개 중 9개는 실패하고 1개만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글로벌 제약사라는 눈부신 성공 뒤에는 안타깝게 실패한 시체들이 즐비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시체들을 딛고 일어서야 하나의 글로벌 제약사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설령 신약 개발에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모든 신약 개발 회사가 길리어드 사이언스처럼 눈부신 주가 상승을 이뤄내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FDA 승인을 받아도 주가는 그대로인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휴원스는 2023년 6월 19일에 국소 마취제로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지만 주식 가격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이 당시 휴원스의 차트를 보면 투자자들의 기쁨과 실망이 캔들에 녹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FDA 승인을 받던 날 휴원스는 장 시작과 동시에 기대감으로 주식 가격이 갭상승하고 이후에도 추가로 상승했지만 이내 윗꼬리를 달고 주식 가격은 하락해서 결국 은봉 캔들로 마감했습니다. 사실상 종가를 기준으로 휴원스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 휴원스는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마찬가지로 미국 FDA로부터 의약품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식 가격의 움직임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휴원스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 차이를 알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Journal of Finance and Accountancy에서 출판된 논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논문은 신약개발회사가 FDA로부터 의약품을 승인받으면 주식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 관계를 정리해둔 논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약바이오에 투자하는 이유는 정말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FDA 승인을 받아도 주식 가격이 꿈쩍을 안 한다면 정말 실망이 크겠죠? 그래서 내가 투자한 신약개발회사가 FDA로부터 의약품을 승인받을 때 주식 가격이 멋지게 상승해줄 회사인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약개발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큰 만큼 보상도 커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손익비가 불리한 투자를 한다면 시작부터 불리한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알려주는 인사이트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제약바이오로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아무거나 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2014년에 화이자는 FDA 승인을 받았으나 오히려 주식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FDA 승인을 받으면 주식 가격이 폭등하거나 적어도 제자리 걸음을 할 것이라고 예상한 주식 투자자는 적잖이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런 경우를 맞닥뜨리게 되면 주식 투자자는 현실을 인정하기 쉽지 않고 외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지 부조화가 생기게 됩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주식 투자자가 가장 힘겨워하는 경우는 악재가 떠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호재가 떴는데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이해도 안 가는데 그냥 쳐맞는 상황은 너무나 가혹하죠. 물론 마법의 단어 선반영을 꺼내들면 모든 것을 끼워 맞추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해당 자료에서 2014년에 화이자도 FDA 승인을 받기 전에 미리 주식 가격이 상승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죠.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선반영 말고도 한 가지 힌트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파란색 동그라미입니다. 파란색 동그라미는 논문의 저자가 임의로 정한 심볼 중 하나입니다. 초록색 마름모는 Priority Review를 나타내고 파란색 동그라미는 Standard Review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 화이자는 스탠다드 리뷰로 FDA 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관절 우선 심사와 기본 심사가 FDA 승인 후 주가 상승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놀랍게도 상관이 있습니다. 예컨대 회사에서 직장인은 업무를 처리할 때 중대하고 급할수록 먼저 처리합니다. 즉 중대하고 급할수록 우선순위는 앞에 옵니다. 이처럼 FDA도 승인 심사를 할때 어떤 신약 후보 물질이 중대하고 급할수록 먼저 처리합니다. 그것이
Priority Review, 즉 우선심사입니다. 그러므로 FDA가 우선심사를 결정했다는 것은 그 신약의 승인이 중대하고 급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약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FDA가 특정 신약 후보 물질을 우선심사할지 기본심사할지 결정하는 것만 봐도 FDA가 그 신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신약인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심사를 받는 신약은 중요한 신약이고 기본심사를 받는 신약은 덜 중요한 신약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심사를 받는 중요한 신약은 FDA 승인을 받으면 주가가 강하게 반응할 것이고 기본심사를 받는 덜 중요한 신약은 FDA 승인을 받아도 주가가 약하게 반응할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생각은 실제로 데이터가 뒷받침해 줍니다. 예컨대 2012년에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는 초록색 마름모를 보아 프라이어리티 리뷰로 FDA 심사를 받고 최종 신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 주식 가격은 상승했죠. 앞서 스탠다드 리뷰로 FDA 승인을 받았던 2014년에 화이자의 주가가 하락했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이렇듯 우선심사냐 기본심사냐에 따라 FDA 승인 후 주가 흐름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끝으로 세상을 바꿀 신약은 제약사의 주가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구체적으로 개발 중인 신약이 대체제가 없고 획기적인 효능을 보일수록 주식 가격은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바꿀 신약을 소위 블록버스터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블록버스터 신약의 FDA 승인과 주식 가격은 강력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제 생각에 이것은 상관관계를 넘어 인과관계로까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가격이 상승해서 FDA 승인을 받는 것은 논리적으로 아니니까 말이죠. 따라서 좀 더 한 발자국 나아가면 최종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블록버스터 신약이 FDA 승인을 받으면 주가는 강력하게 반응한다. 이제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신약 개발은 평균 적으로 10년에서 15년이 걸리고 개발 비용만 1조 원이 넘게 투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 제약사는 그동안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엄청난 수익을 뽑아내고 싶겠죠. 블록버스터 신약은 엄청난 수익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체할 수 없는 획기적인 효능이 높은 가격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꿈의 신약이라 불리는 킴리아는 1회 치료 비용이 5억 원입니다. 그래서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에 성공한 제약사는 무수한 돈을 쓸어담는 것이고 단 한 번의 성공으로도 글로벌 제약사로 우뚝 서게 됩니다. 동시에 주식 가격도 눈부시게 급등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의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